네, 안녕하세요. 시장 생활입니다. 오늘은 그 재래시장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. 다 써보셨나요? 다 써보셨어요? 5만 원짜리도 있고, 5천 원짜리도 있고, 이거는 제가 손님한테 받은 거예요. 5천 원짜리도 있고, 그러는데 이제 10,000원짜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, 쓰기가 좀 편하죠? 5천원짜리보다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.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명절이면 10% 할인해가지고 50만원까지 1인당 해줬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이번에는 70만원까지 1인당 70만원까지 5% 할인해준답니다. 근데 그 전에 이제 10% 할인을 해주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거를 깡 상품권 깡처럼 그 해가지고 그런 식도 많이 빈번하게 있었고 또 그거를 갖고 이렇게 정말로 세례시장 살리자는 그 취지로 만든 상품권인데 그게 안 좋게 사용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부터 5%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. 근데 이제 손님 여러분, 진짜 쓰시려고 하는 손님 여러분은 그래도 5%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. 은행에 이자 하나도 거의 뭐 70만 원한 달에 넣어놔봐야 없잖아요. 근데 명절 때 보면 70만 원어치 바꿔놔도 갈비 사고, 소 갈비, 뭐 LA 갈비 좀 사고, 사과도 좀 사고, 그냥 뭐그 정도 쓰거든요. 또 70만 원 다 시장에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60% 이상만 쓰면 현금으로 잔액 저기가 되니까 조기 살 때도 그 상품권을 사면 5% 할인을 보는 폭이잖아요. 근데 요새 저기 김그 곱창김 맛있는 거 있어서 곱창김 같은 경우도 하나에 25,000원 제일 좋은 게 25,000원 하거든요. 25,000원 그 밑에 게 2만 원 하니까 3만 원 주시면 5천 원 남겨봤죠. 그건 현금은 또딱 따로 넣어놓고 또 상품권으로 다른 물건 또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5%가 아니고 한 7, 8%의 할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알뜰 장 보시라고 내가 좋은 정보가 됐나요? 저기 굳이 70만 원 아니고 자기 형편과 한 시장에서 4, 50만 원 쓰겠다 싶으면 4, 50만 원만 그 정도만 저기 바꿔도 되고요. 시중은행에 구입처는 시중은행, 농협, 국민은행, 새마을금고, 시중은행 거의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판매량 그 자기네가 받은 금액이 다 소진이 돼버리면 일찍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서서 챙겨 놓으시면 좋겠네요. 좋은 유익한 정보가 됐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10% 이번에 할줄 알았는데 5%여서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. 10%면 완전 10%면 15% 이상의 저기 효과를 보는 건데 상품권으로 물건 시장에서 구매하시고요. 그 현금 영수증도 꼭 챙기십시오. 백화점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현금 영수증 그 세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꼭 현금 영수증 챙기시고요. 재래시장도 또 카드 하셔도 훨씬 더 이득입니다. 꺼려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카드도 그냥 자신 있게 불쑥불쑥 내미세요. 많이들 이렇게 카드인데 미안해요, 카드인데 카드 돼요 그러시거든요.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당당하게 카드 주세요.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일수록 카드나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셔요. 네, 당당히 판매한 만큼 세금도 내고, 저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. 많이 팔아가지고. 안 팔았는데 세금을 많이 뜯어가면 안 되죠. 근데 제가 판 금액만큼에서 세금 내는 거야 뭐 당당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? 아,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. 많이 많이 저한테 오세요. 저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알뜰장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는 꼭 이번 설에는 재래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훨씬 유익할 거예요. 네, 저렴하고요. 다른 세제 혜택도 좋고 또 더구나 이제 또 온누리 상품권도 또 지금 살수 있으니까 지금 떨어진 데는 떨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얼른 가셔야 돼요. 계속 나가고 있어서 다들 알뜰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 5%도 막 다들 뛰어갑니다. 그래서 이 은행이 없으면 다른 은행 가보시고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. 그렇게 해서 상품권 70만 원어치 구매해 놓으셨다가 발행일로부터 5년이네요. 5년 쓸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5년이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알뜰 쇼핑하시기 바랍니다. 재래시장 이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